작년도 우리 원단 메시지 제목이 이제 세 가지로 받았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이죠. 나의 24를 좀더 이렇게 설명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고 할때 살리는이란 말은 전제 조건이 죽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살리는 거겠죠. 그러면 죽어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걸까? 이런 부분이죠. 죽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반응도 할수 없는 거지요. 그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식물도 죽으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죽어 있는 것은 일단은 그걸 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가 죽어 있다는 얘기죠. 죽어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란 단어도 죽어 있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인 세계가 아무런 반응을 할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시편에도 그래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것을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영적인 세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사실 영적이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영적인 부분이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것과 삶이, 육신적인 삶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면은 이건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문제는 우리가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그거에 대한 답만 어떻게 주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악습을 한다고 합시다. 그게요, 영적인 거가 과연 무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앙을 받는다면, 이게요, 영적인 거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에휴, 그 사람이 운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가 보다라고 자꾸. 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지팡이를 하나 주우면 우연히 주웠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갈 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주워온다고 합시다. 그 뭔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있겠죠.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재앙이 반복될까? 또는 왜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얼만큼 우리가 답을 냈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답을 냈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의외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들은 것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복음을 들은 것이지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들었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 필리핀 가보세요. 지프 차에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써놓고 다니는 기차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다 모든 차, 그거 난 지프 차마다 다 써놨더라. 그래서 야, 필리핀 사람도 굉장히 영적이다. 아닙니다.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주술적인 겁니다. 주술적인 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묘하게요. 주술적으로.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오는데 밤에.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상의했더니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했다. 그 성경을 베고 자네. 그거 굉장히 신앙이 주술적인 거죠. 주술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다 꼭 성경책 놓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건 놓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까 봐. 내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 성경책 날라돌아 가지고 더 뒤통수 치면 큰일 난다. 그 무기 된다. 그 성경책 얼마나 두꺼워요. 그게 뒤에 놓고 다니는데 급브레이크 잡는데 그게 샥 날라와가지고 내 뒤통수 쳐보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성경책을 집에서 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읽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언제 끝나냐면요. 성경책 들고 다닐 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저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믿어져야 될까요? 진짜 인생 문제는 근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가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진짜 믿어지면 어떡해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얘기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답을 자꾸 행동해서 찾아. 그럼 이 사람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원인은 여기라고 해놓고도 답은 저기서 찾으면 이 사람은 지금 원인을 믿은 게 아니지. 원인을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거를 영적으로 믿었으면 영적에도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놓고도 답은 육신적인 가도 찾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영적인 걸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겁니다.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알고 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내가 믿음을 보게 놓으라. 말세 때 주님이 테스트해 볼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나? 그것을 죽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뭐 어떻게 이거 설명하겠어요? 영적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거. 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는 안 믿어지게 돼 있는 거죠.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졌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영이 죽은 거죠. 그러면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살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리는 건 영이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살리지도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신분할 뿐이지,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는 거는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이 믿어진다면요, 말씀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답이 거기 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어져. 그러면 난 말씀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면 말씀을 찾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굳이 들을 이유가 없지. 왜? 나한테 관심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데 어떡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의외로요. 의외로 이게
민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봐야 돼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그거 같아요. 부끄러우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도 사실은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했죠. 신학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다 패스했으니까 졸업은 했겠지.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들었죠. 듣고 공부한 것이지 믿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왜? 아니까. 지식적으로 아니까 말도 할 수 있다니까요. 막 그럴듯하게 말해요. 문제는 믿어지지는 않는 거지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일단 육신적인 거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믿어져야 영적으로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 오면 육신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육신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요, 야, 이렇게는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 왜 영적인 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육신적인 것만 믿어지고 영적인 거 안 믿어지니까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되게 부담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찬송만 부르는 중간이라 춤추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그대로 찬양하면은 성도님이 득 일어나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돌면서 춤을 춰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춤추냐고 했더니 몸이 움직인대. 그냥 몸이 움직.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그렇게 살풀이 춤 같은 거 이렇게 막 덩실덩실 뭐 이런 춤을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만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근데 난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저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설명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설명을. 그 영적 세계를. 내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 공부는 내가 하겠는데, 성경 공부는 하겠는데, 영적인 건 안 믿어요. 그때 이제 그때 좀 막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쫙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영적 문제고, 저거 완전히 악령에 잡힌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일 수가 없거든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요, 굉장히 성경 표현 그대로 꿀송이처럼 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말 안 풀리는데 어느 날 답안지를 딱 봤더니 참,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아마 표현이 그럴 거예요. 야, 상쾌하다. 와, 이렇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좋아할 겁니다. 성경 말씀이요, 딱 그래요.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이 그거예요. 문제의 답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말씀 듣는 게 어때요? 보는 듣고 말씀 들을 때가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막 흥미롭습니다. 재미있고. 그러니까 훈련받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은 그때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요, 그때 약간 맛이 간 것 같이 훈련받았어요. 아무리 먼데 가도, 아무리 며칠 걸려도, 아무리 뭐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문제의 답을 확인하러 가니까. 이게 안 되면 말씀 듣는 게 정말 곤욕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서 앉혀놓으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몇 분을. 그러니까 마지못해는 앉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안 와요. 말씀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이 뭐겠어요? 말씀이 나한테 답이 돼야 돼요. 아니 솔직히 드라마를 봐도요,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막 뭔가 야 이거 뭐 믿어지고 뭔가 그렇듯다. 그런 사람들은 영화에 이렇게 쫙 빨려들지만 에이 저거 완전 뻥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안 봐집니다. 그거 뭐든지 그런 거예요. 어떤 앞에 어떤 강사가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누가 봅니까? 근데 오, 그럴듯한데? 그럼 봐지잖아요. 그 뭔가 나한테 답인 것 같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강사가 그래서 강사잖아요. 인기도 있는 거고. 난그 지창욱인가? 뭐 있잖아요. 그 웃기는 남자. 멀쩡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강의 잘하더라고. 뭐 있던데 유명. 예? 김창호? 내가 그분 강의하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근데 복음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웃기는 거는 좋더라고. 그냥 웃기더라고요. 저 웃기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를 웃겨주는구나. 웃으면 되네. 웃겨지네. 그리고 웃음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웃기 위해서 가끔씩 보더라고요. 웃긴다, 참. 그거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그런 거죠. 아무 봤는데 승질 나봐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거. 그러면 안 봅니다. 뭐라도 이게 와닿는 게 있으니까 내가.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사실 유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이게요, 딱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아니세요. 야, 답이구나. 그래. 율법은 못 죽일 인간이 없고, 복음은 못 살릴 인간이 없다. 이 말도요, 저는 딱 받는 순간, 그딱 듣는 순간이야. 무릎을 탁 친다니까, 야, 답이다. 그래. 복음이 못 살릴 인간이 없지. 근데 율법? 못 죽일 인간이 없어. 다 죽일 수 있어. 하여튼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도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탁 와닿으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이야, 내가 진짜 이 말씀 몰랐으면 어쩔 뻔했지? 이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뇌과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그분이 쓴책 중에 지금 제가 그 책을 주문을 했는데 안 와. 요즘 뭐지? 이렇게 너무 그 저기 뭐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중인데 너무 흥미로운 책인데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요. 뇌가 생각하는 것을 의외로 싫어한대요. 뇌가 피곤해서.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 이렇게 그 익숙한 거 있죠. 그래서 뇌는 익숙한 쪽으로 돌아간대요. 그게 뭐냐면 익숙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내가 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음식점도 갔던 데만 가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가면은 내가 그쪽으로 향해. 뭐냐면 뭐를 반다라고 생각하는 거 피곤해서 안 한대요. 그래서 뇌도 자기도 쉬려고 그냥 이렇게 하던 관성대로 움직여준대요.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그 관성대로 움직여버린대요. 그렇게 결정하도록. 왜냐? 새로운 걸 생각하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하기 싫어한대요, 뇌가. 피곤해서. 그래서 사람이 딱 위기가 왔을 때는요, 원래 있는 대로 행동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전 그거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이 뇌도 게으르다 그러더라고요. 뇌도 게으른 거래요. 그러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 뇌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한테는 더 많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보대로 우리의 뇌는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 우리 그러잖아요. 습관대로 한다. 그 습관이 뭐냐면요. 몸이 습관된 게 아니에요. 뇌가 습관된 거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의 삶을 쭉 살아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죠? 그대로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 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걸 바꾸는 게요. 가만히 있어서는 바꿔지지 않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고요. 자꾸 의문을 던지고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뇌가 언제 가장 싫어하면서 뇌가 흥분하냐? 왜 이렇지? 라고 던질 때래요. 꼭 저럴까? 라고 하면 뇌가
되게 피곤해 한대요, 뇌가. 그렇죠? 안 하던 질문, 안 하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하다 보면 뇌가 어떻게 하면 그 재미에 걸린대요, 뇌도.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래서 공부도 습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뇌가 게으른 거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지 않대요. 왜? 피곤하니까. 뇌가 피곤하게 생각한대요. 뭘 새로운 걸 얻어야 되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 말씀.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약간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탁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좋은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이미 좋은 것처럼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죠. 좋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눈앞에 왔을 때는 굉장히 이건 대단한 성공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와닿는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화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문화로. 그럼 거기에 굉장히 빨리 쉽게 거기에 적응해 버린 거예요, 우리 뇌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나? 진짜 이게 성경에서 볼때 이렇게 된다는 게 사는 걸까? 아닙니다. 거의 그거는 현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전쟁에서 집니다. 요번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물어봤거든요.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내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 뭐, 조용해요.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좀 어때요? 그랬더니, 아, 좀 많이 지금 걱정하고 긴장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서히 후방으로 많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대요. 이제 아,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막 군대에 지금 자원 입대하기 시작한대요. 막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막 분위기라는 거죠. 글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마다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는지 우리가 참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하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해라. 그랬더니 다들 그냥 뭐 보면 어떻게 되겠죠 하더라.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터질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저 흑암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 있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외교적으로 해결되면 제일 좋겠다. 포성 소리가 안 들려야 된다. 이거 들리면 자칫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지금 뭐 나토 쪽 전부 다가 하나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바르샤바 조약 이쪽 하나 다 돼. 지금 두 양측하게 지금 막 완전 팽팽하게 이제 사생결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그러내세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좀 금식 기도라도 하시라고 내가. 우리가요, 이 흑암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요, 날마다 전쟁을, 삼오늘이 뭐냐면, 삼오늘이 오늘의 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잘못하면 속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답이 안 보이냐면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 온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결과적으로는 뭐죠? 연약한 인간인 내가, 부족한 인간인 한계 많은 내가, 모질한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막 거기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요, 요셉은 정신질환 왔을 거예요. 그 진짜 발작 증상 맞습니다. 그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요, 아마 내가 볼땐 뼈가 마르고 쫄쫄 말라갔을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사울왕이 군대 입고 쫓아다니는데 먹는 것도 신통치 않은데 그 완전히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병듭니다. 그래서 정신병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약품을 막 취하는 거예요. 그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맨정신으로 못 산다고 그래요. 맹정신으로 못 살면 어디에 제일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술입니다, 술. 알코올 중독이 이게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알코올 중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드라마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드라마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술에 손을 댄 거예요. 중독이죠. 도피하는 겁니다. 도피.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는요, 암 걸리지, 나중에. 어떡하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울 게 없는 거지요. 그분이 함께하는데. 그래서요, 기도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도가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언제 말씀을 붙잡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언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일단 내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내 카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던질 카드가 없어야 돼요. 포카에서 숨겨놓은 카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올인 못합니다. 끝까지 내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내 믿는 데가 있는 거지. 사람이 그 믿는 게가 있거든요. 뭔가 그게 있을 때는 말씀에 마음이 안 가요. 나를 보니까 카드가 다 소진돼야 돼요. 카드가 다 소진돼서 쓸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바랄 거, 기댈 데가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딱 주변이 완전히 차단돼 있어야 돼. 아무도 내가 기댈 데가 없어.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늘 쳐다보는 게 여호와 바라보는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안 그러면 견뎌내지 못하죠. 그때 말씀이 그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가 집중해서 확인받아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렇죠? 그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관돼 있던 하나님과 내가 관련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단순히 난 자연인, 나는 그냥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된 인간이요. 그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을 절대 집중해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련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래야 돼요. 야, 진짜 나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줘야 돼요. 근데 이 카드가 있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뭔가 기댈 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주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공허하게 들려요.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뭐 형상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들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한다는 말까지는 가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오직 유일성하고 마지막에 재창조가 그 얘기예요.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을 마지막 카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무질한 인간으로 살다 가는 거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할수록 소름 끼칠 만큼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수억 마리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냥 생명체가 탄생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동거한다는 거예요. 나와 위드한다는 거잖아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위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고 그걸 근거로 내 안에 위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시 옛날에 그 생각 나더라고. 나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난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나는 왜 나밖에 없지? 왜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없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 주변에는 배경도 없고 왜 이렇게 없지? 저는 엘리야가요, 그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엘리야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에 그게 안돼 있는 거예요. 위드가. 그죠? 엘리야는 그게 안돼 있어서 위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게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위드가 안 되니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도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혼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힘든 세상에서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나는 솔직히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지만 이게 위드가 안 믿어질 때는요,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게 아내밖에 없더라고. 저 여자더라도 나를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여자마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를 버리면 나는 진짜 완전히 이제 개고생 되고 나는 이제 인생 폐인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를 버리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이제 기대는 아내밖에 없더라고. 근데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없어도 상관없다. 딱 이렇게 바뀌더라고. 없어도 상관없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뭔 상관 있어. 뭐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난 혼자라도 상관없어. 나 딱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의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의존했어요.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자꾸 눈치 보고 또 부탁가 뭔가 모르게 의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 힘들면 좀 알아줬으면 하고 막 위로해서 그게 없어지더라고. 아무 상관없더라고. 난 혼자라도 살 수 있다. 솔직히 제 그 생각 다 난 혼자라도 상하다. 세상에 여자가 절반인데 뭐까지 뭔 상관 있어? 뭐 이렇게 된 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되더라고. 남자도 절반이고 까짓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다음부터 딱 마음이 굉장히 담담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사람에 대한 그 의존이 기대가요, 이게 멈추지가 않아요. 이거 의외로 안 없어집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진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볼 때 그래요. 생각이 반듯하게 돼요. 정상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이 향이 희한해져요. 자꾸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그래요. 전화가 불통납니다. 위드가 안 되면요, 전화 붙잡고 살아요. 전화 붙잡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안 해도 될 말 뒤에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끊은 것은 내가 왜 했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게 불안해서. 위드되면요
일단 전압이부터가 뚝 떨어져요. 요금이 안 나가.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도 그냥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진짜 내 전화를 들어보면 유치하게 탈려는 없어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닌 얘기 해요. 그냥 이렇게 막 밥 먹었냐, 뭐 했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왜냐? 이제 더 이상 고민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고민 얘기. 한 번도 내가 전화되고 뭐 인생 고민 얘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죽으면 그냥 맨날 그냥 옆에서 들어보면 너무 유치 찬란한 농담만 하고 장난만 합니다. 왜? 그런 전화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그건 주님과 관계에서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 거지. 뭘 그걸 뭐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때부터 우리가요 비로소 정복이라는 게 뭔지 이해돼요.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다니까. 그 내가 끌려다닌다니까요. 문제 사건만 터지면 내가 거기 막 끌려다닌다니까. 그거 고민하느라고요. 그걸 내가 정복해버려야 돼요. 아 아무 문제 안 돼. 상관없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게 주님이 준 마지막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미션이에요. 아 이래서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가라는 거구나. 이래서 이걸 가지고 만민에게 가라는 얘기구나. 이제 이거 가지고 살리라는 말이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 만나보면요 딱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위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 가져도 불안해요. 이번 가지면 가진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합니다. 100%예요. 그래서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정말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잘못한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들으면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들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답으로 나와야 믿어진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답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속았네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헛된 것에 속았네요. 사실은요 막 말씀 듣고 눈물 흘리는 거 있죠. 전 그거에 별로 감동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상처에 울기 때문에 대부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메시지가 인생의 답이구나 그래서 감동했다 해서 운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냐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그냥 서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가 막 내 인생이 서러워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면서도 사실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냐면 저거는 저 눈물이 의외로요 눈물이 자기를 속이거든요. 눈물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누구냐면 타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눈물이 말라야 돼요. 눈물이 딱 마르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고 아 내가 속았다. 아, 내가 진짜 인생 잘못 살았는데 내가 허무하게 살았는데 이게 뭔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말씀이 딱 믿어진 사람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말 안 해도요. 예배, 말씀 듣는 거 이걸 막 사모하고 찾고요. 막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집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내가 딱 각인시키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 저는 정말 이 유목사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각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어수선해가지고 가니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생각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계속 묵상하라. 계속 묵상. 한 단어 한 문장 한번 만들어보세요. 한 단어 한 문장. 어떤 경우는 한 성경 구절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딱 말씀이 딱 잡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들었던 거 보고 느꼈던 거 있잖아요. 이게 거의 틀리다는 겁니다. 거의 틀린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른 대로 행동하면요,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죠. 뇌는 익숙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그러니까 뇌에 내가 속아요. 우리 뇌가. 그래서 어떡하나?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에 내 뇌를 적용해 봐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이 제가 볼 때는 기도로 나를 살리게 된다. 그리고 교회 와서의 나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살린다는 말도 맞고 교회에서 나를 살린다는 말도 맞아요. 아니 성도 자신들 다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왔을 때몇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진 자다. 그게 뭐죠? 다 이루었다예요. 주님이 내 모든 문제 다 끝낸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이거를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감람산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답을 가지고 막 시달리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갈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나는 파송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근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릴 수 있고 나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개념보다는 누가 나좀안 도와주면 안 되나? 희한하게 뇌가요 그런 식으로 돌아요. 누가 좀나좀좀 불쌍해가지고 나좀 도와주면 안 될까? 누가 나좀 위로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뇌가 돈다니까. 그게 훨씬 편하거든. 수능적인 게 가만히 있으면 다,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밥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뭐쌀 씻고 해서 먹는 것보다 누가 입에 넣어줘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요,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기다리다 굶어 죽어요. 누가 넣어주는 사람 없거든. 차라리 내가 곡식을 하든 뭘 하든 노동해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내게, 그게 내게 세팅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누가 먹여주길 바란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굶어 죽지. 뭐든지 내가 알아서 막 하는 거에 대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자로, 살리는 자로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다. 이렇게 나에게 딱 결론 내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나는 자기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야 전도 선교가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집중의 응답, 오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번 명절 한 주간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